탑픽인 이슈 희망투자연구소의 이청환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탑픽인 이슈 탑3 중에 세 번째 탑픽부터 함께 보시죠. 네, 원유 생산 급감, WTI 급등 소식인데요. 원유가 지금 계속해서 고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텍사스 쪽 한파 영향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것도 있죠. 어쨌거나 지금 WT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제 유가가 점진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어제는 공급을, 즉 원유의 생산을 조금 줄여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공급 측면에서의 충격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죠. 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과연 공급의 측면에서의 충격을 계속해서 견인한다고 해서 지금 시점에서 WTI 가격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인가. 그것보다는 수요 측면에서의 증가가 나와서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실물 경제가 회복이 되고 공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지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WT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제유가의 상승의 기반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실물 경제가 회복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판단한다면 조금은 이른 판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에 민감한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죠. 대표적인 게 S-OIL이에요. 네. S-OIL 같은 경우에는 WTI의 가격과 매우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고 최근에 주가 또한 이를 반영하듯 2월 23일에 9만 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장이 아무래도 좋다 보니 그리고 추후 정제 마진이 개선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아마도 10만 원 정도까지는 시간을 좀 두고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절 가격은 7만 7,500원 정도를 한번 잡아보시고요. 매수 가격은 8만 5천 원 정도인데 지금 가격대에서 약간의 조정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8만 5천 원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보시고 매수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S-OIL 종목 지금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까지 이렇게 제시해 주셨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탑픽인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상승세, 달러화는 또 약세, 이런 좀 반전의 모습이 지금 뉴스로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좀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어찌 보면 주식 시장보다 지금 더 뜨거운 게 바로 이 가상화폐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트코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한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테슬라의 CEO죠.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대한 강한 투자를 진행을 했는데 지금 투자를 시작한 지 이제 고작 열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정도 시간을 보고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했다면 결국에는 우리도 큰 손이라고 불릴 수 있는 또 다른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투자 방식을 보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종목은 비덴트입니다. 비덴트가 2월 23일에 13,500원을 완전히 돌파하고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던 11월과 1월에 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지금 이 가격대를 이탈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약간의 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여전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자산운용사나 기타 기관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멈추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12,000원 정도까지 매수 가격을 한번 기다려보시고요. 그리고 15,000원 정도를 목표 가격으로 잡고 손절 가격은 10,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비덴트 12,350원 선인데요. 지금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0,000원 선으로 이렇게 제안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끝으로 탑픽인 첫 번째 탑픽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파월 한마디에 3대 지수 미국 증시 상승 마감했다라는 타이틀인데요. 그렇게 보시는 거죠, 역시? 네, 아무래도 경기 부양을 네.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점과 동시에 완화적 통화 정책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게 된 거죠. 물론 어제 시장은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았지만 오늘 상승 흐름이 어제 하락분을 거의 한 번에 뒤집을 수 있을 만큼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네. 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 수급이 정말 좋은 게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 이 모든 시장에서 큰 폭으로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월부터 어제까지만 보더라도
개인 투자자가 현물 쪽에서 엄청난 매수세를 보였고 외국인은 현물, 선물 모두 매도세를 보이고 있었죠. 그게 오늘 턴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한편으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장이 다시 한번 조금씩 조금씩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아직은 박스권 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적어도 지난해부터 이어진 상승 흐름은 결코 깨지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시장 수급이 오늘 너무나 좋습니다. 현물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대략 1조고요. 선물 기준으로도 9천억 원. 아마 최근에 이 정도까지 매수세를 보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잘 가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그 중에서도 시가총액 1위 대장주인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소폭 키워도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장 초반에는 상승 흐름이 그리 좋지는 않았는데 중반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상승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목표 가격을 대략 9만 원 정도까지 한번 잡아보시고요. 매수 가격은 82,500원인데 오늘 상승이 이어지고 나서 내일은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 감안해서 82,500원 정도를 그리고 손절 가격은 77,500원 정도를 잡고 대응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삼성전자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85,100선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매수가 82,500원이면 괜찮다. 목표가 9만원, 손절가 77,500원까지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전문가와 함께 탑픽 이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